이번 시험 우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. 몇 점 정도? 95점. 95점이면 20문제 중에 한 18문제.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정도 틀리신 건가요? 네.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유수입니다. 오늘은 2021년도 계리직 합격자 두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누는 진행자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합격자 두 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. 이번에 서울청 합격하게 된 조성윤입니다. 저는 서울청 합격한 이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계리직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되셨을까요? 딸아이 진로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정보를 찾다가 알게 되었고. 그러면은 따님이 지금 그러시면은. 네. 제가 죄송하지만요. 연령대가 몇 학년이시죠? 제가 72년생입니다. 그러면은. 네, 대충 계산. 네. 대단하시네요. 수험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? 한 6개월 정도 했고, 한 달 정도는 그 앞에 하던 아르바이트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병행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리직만 올인해서 이렇게 수험 준비하신 거는 5개월 정도밖에 채 안 되네요? 네, 그쯤 될 것 같아요. 제가 전에 듣기로는 80점대에 득점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. 네.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간에 합격하신 것도 대단한데 80점 이상 득점을 했다는 건 상당한 고득점, 거의 뭐 수석급에 가까울 고득점일 것 같은데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우시던가요? 준비하시면서. 우금 같고요. 정말 진짜 애증의 과목인 게 우금 점수가 제일 잘 나오긴 했어요, 또. 이번 시험 우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? 몇 점 정도? 95점이라. 네. 95점이면 20문제 중에 하나 18문제. 그러면 그중에 하나 정도 틀리신 건가요? 우금이 아무래도 어렵긴 한데 범위 자체는 정해져 있잖아요. 그렇죠. 이 안에서 나오기는 한다 이런 마인드로 절대로 배신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거기 좀 더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. 합격 수기를 보니까 이제 무적의 일타, 이제 믿고 보는 고민석 선생님이라고. 네. 아마 적어주신 것 같아요. 어떻게 고민석 선생님 이번 강좌나 이런 것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? 네, 왜냐하면 강의를 안 듣고 이제 공부를 이번에 했었는데 우금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우편은 특히 공부하다가 뭔가 이렇게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여기선 이 말을 하는데 저 뒤에 가면 또 딴 말이 쓰여 있고 이게 너무 심각했는데 그 부분을 딱 찾아서 강의를 들으면 영락없이 지적을 해주시면 풀어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법령과 앞에 내용이 틀린 부분은 이제 교재를 따라가라 이렇게 지침도 딱 주시고 하시니까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고 또 우금에 있는 오류 부분도 정확히 집어주시니까 일단 그 가이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준비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 오잖아요. 주변에서 어떠셨어요? 좀 도와주셨나요?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됐다 이런 분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. 어떠셨나요? 방해가 너무 많이 됐었고 다 제 손을 거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일도 그만두기에는 너무 제가 자신이 없었고 이제 소원이 나 정말 나만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서글프신 적은 없어요?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. 어디다 하소연할 때가 일단 없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하지 마라. 이 소리부터 나니 누가 너더러 공부하라고 했냐. 조성윤님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, 특히 이제 또 주부분들은 정말 힘들죠. 이제 자녀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신 상태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수월하셨을 수도 있고 초등학생이거나 또는 그 이하 아이들 이렇게 육아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거든요. 주부 합격자로서 한번 그런 분들에게 한번 좀 응원의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세요. 네, 저는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상황에서 내 일을 찾는 거 되게 잘하신 선택인 것 같으세요.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누구 엄마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단 도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시작인 것 같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내가 내 일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게 더 또 엄마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영향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힘으로 받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